드라마는 급식왕학교에서 일어나는 좌충우돌 우당탕탕 이야기라구. 아, 쌤들이 웃을 때가 됐는데. 어? 아우, 아우, 밀크쌤, 아, 늦어서 너무 죄송해요. 구구이사장님이 지각을 다하시고 무슨 일이에요? 아이, 그게... 아이, 아이스크림 하나만 더 먹고 가자니까요. 박공주 쌤이 오시는 길에 계속 뭘 드셔가지고. 아니, 박공주 쌤, 방금 아이스크림 드셨잖아요. 아이, 지는 남들보다 땀을 많이 흘리니까 다 시원한 걸 계속 먹어줘야 된다고요. 아이, 아, 그러면은 제가 워터파크 답사 다녀온 뒤에 사드릴게요. 아이고, 슈. 아, 밀크쌤, 지난번에 급식 걸지 아이들 데리고 이 워터파크 와주셔서 감사해요. 아, 그때요? 김남이 따라와서 싫은 것만 빼면. 아, 우리 다음번에는 급식왕 학생들 데리고 와야 되니까 오늘은 쌤들끼리 재미나게 산산답사 해보자고요. 너무 좋아요. 아, 근데 발가락 쌤은 왜 안 오시지? 어? 어? 발가락 쌤이에요. 왜 쓰는 거예요? 왜 이래요? 아이, 왜 이렇게 늦게 와요? 혼자 맛있는 거 먹고 온 거면 알죠. 근데 쌤들끼리 사전답사인데 염생이랑 티나노는 왜 데리고 오신 거예요? 아, 발가락 쌤이 철벽복원 쌤이랑 사귄다고 그분 쌤이랑 어색해져서 애제자인 저랑 절친인 저! 저에게 빠질 수 없죠. 그래서 제가 같이 왔어요. 야, 민망하게 그분 쌤 앞에서 그거 말하면 어떡하냐. 조용히 하라고, 조용히. 아, 자자, 그 더 어색해지기 전에 우리 빨리 식당 그 no. 수영장 들어가죠. 들어가죠. 좋아요. 아이, 밀지 마. 처음 만남은 너무 어려워. 저도요. 철벽 언니가 어쩔 수 없이 발가락 쌤과 사귀고 있긴 하지만 더럽고 못생긴 발가락 쌤 저도 너무 싫어요. 그러니까 오늘은 구구 쌤 편 들어줄게요. 아, 너무 고맙다구. 아, 우리 그럼 재밌게 놀아봐요. 아이, 좋아요. 야, 요즘은 야 여기 애플워치도 주냐? 라커룸 열쇠야. 라커 상수? 야, 라커 상수가 왜 나와? 야, 아무튼 오늘 나 구구 쌤이랑 어색하니까 양쪽에서 막 장난치지 마라. 아, 저희 뭐 한 것도 없어요. 맞아요. 근데 아까 내가 보니까 둘만의 뭔가 기류가 있는 것 같은데. 아니라고. 민망하다고. 야, 그리고 팀 게임 할 수 있으니까 무조건 내 편들 알았어? 아, 알겠어요. 너 박공주 쌤 맡을 수 있어? 아, 박공주 쌤. 아, 얌생아, 우리 둘이 둘이 해도 힘들어요, 박공주 쌤. 아무튼 내 편 들어. 야, 팀 이름 짜, 팀 이름 짜. 우리 세 팀. 그럼 제가 해볼게요. 팀명. 애제자 얌생이. 티발얌. 티발얌 약간 욕 같은데. 그래요? 그럼 얌티발. 좋은데? 근데 이게 더 욕 같지 않나? 아, 다 모였어요? 잠깐만요. 고구 쌤. 죄송한데. 오늘만큼은 발가락쌤한테 대화를 자제해주세요. 왜냐면요, 발가락쌤도 뭔가 이게 좀 어색하네요. 예? 아시겠죠? 알았다고. 예? 1절 4절이에요. 아, 뭐 하는 거야? 발가락쌤, 내가 잘 얘기했어요. 자, 암생아, 네가 좀 해결해. 아이, 티나도 그걸 얘기하면 어떡해요. 야, 이런 자리는 대화로 풀어야 돼. 뭔 소리 하는 거예요? 야, 유엔 사무총장도 이렇게 대화를 하면 푼다고. 지금 유엔 사무총장님 이름 뭔데? 예? 안성문? 뭔 소리 하는 거야? 우리가 이렇게 모인 이유는요, 학생들과 어떤 게임을 하면 좋을지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 모인 거라고. 아, 팀 게임. 그러면은 내 편 할 사람. 자야! 손 들라고, 손. 제모 할 때니까요. 뭐라고? 제모. 아, 그냥 들어. 우리 셋이 편 할게. 그래. 우리 팀 이름도 정했어요. 팀 이름 뭐지? 양티발. 자, 이번에 물총 참참참을 해보겠습니다. 참참참. 아, 저 왜 따라갔지? 아싸! 아, 마지막 한 번. 아싸! 내 차례. 참참참. 아! 자, 참참참. 아! 아무도. 참참참. 아!
이제 내 차례예요. 발가락쌤 물 먹는 하마가 나왔는데요. 조용히 해요. 가유 참참참 다시 참참참 참참참 세라핌! 어? 핑크! 샤크라! 소녀시대! 베이비 박스! 다 나온다니까! 아, 너무 맞췄어! 아, 레모! 레모 멋있어! 동물 이름! 어, 판더! 동물 이름이! 염색이 제일 많이 맞았어! 엄청나, 박공주! 금생이는 삼겹살 새우볶음 박홍주 자 이번에는 튜브로 하는 게임을 해보도록 할게요. 먼저 튜브를 불어주세요. 알았어요. 화이팅. 티라노 네가 불어. 가져와봐요. 여기요. 만 원 말할 것 같으면 안 되는 건가? 이 걱정 마세요. 제가 다 잡아드리겠습니다. 그럼 우리 가요, 가요. 가자, 가자. 어, 괜찮으세요? 혹시 전 여친을 못 입고 그런데 전 남친을 못 입고 계시지 않으세요?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. 인사 아이디 있으세요? 네? 인사 아이디요? 이거 떨어뜨린 사람 벌칙! 역시 구구쌤밖에 없어요. 근데 그거 알아요? 발카르쌤이랑 철벽보구쌤이랑 패착했잖아요. 괜찮아? 괜찮아? 어? 발카르쌤!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구구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? 발카르쌤이 지금요 숙소로 오셔서 말도 못 하잖아요. 예? 불편하니까 좀 떨어지세요. 떨어지세요. 예, 당장 수심 3m까지. 야, 수심 3m면 사람 죽어. 아, 그래요? 아, 이게 행시면보다 높구나. 야, 근데 너무 그렇게 우리 사이 안 껴들어도 돼. 아니에요, 이거. 이거 잘못한 거예요. 아니야, 아니야. 너무 그러지 마.
너 할 일 해, 너 할 일 해. 어. 너 아까 수영 배웠잖아, 고구쌤한테. 수영해봐. 어. 자유위험 해봐, 자유위험. 어떤 거야? 아, 이거 때밀지 말라니까, 이거. 때려, 왜? 때려, 왜 밀어? 아, 운전이니까 너무 따뜻하다. 그러니까요. 어, 우리 배고픈데 밥은 뭐 먹죠? 어, 떡볶이지, 떡볶이. 어, 뭐 먹지? 아, 그거 말고 우리 샤브샤브 어때요? 어? 오, 샤브샤브 좋은데? 야, 그렇게 좋은 아이디어 너 어떻게 생각한 거냐? 저기 봐봐요. 아빠에게는 리뷰가 오니까 또 말하고 가는데요. 밀크쌤. 어, 들어슈. 내자. 요즘 밀크쌤이랑 선남아슈. 아, 잠깐만, 죄송해요.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, 제가. 한 번만 봐주는 거예요. 나가지고 기분이 좋아. 자, 다들 즐겁게 놀았으니까 이제 가자고요. 아, 고생했어요. 고생했어요. 잠깐만, 잊은 거 없죠? 어, 잊은 거 모르겠는데요. 뭐죠? 아이스크림 사고 싶다고 했잖아요. 아, 빨리 사줬어요, 사줬어요. 알았어. 와, 박동주씨 아이스크림 안 사줬으면 큰일 날 뻔했네. 자, 아이스크림 사드렸으니까 이제 됐죠? 또 다음에 만나요, 안녕! 고생했어요! 왜요? 아, 나랑 잠깐 저기 가서 얘기 좀 할까? 저는 집이 이쪽 방향인데요? 아, 거기인데 잠깐 네. 얘기 좀 하자, 얘기 이야기요? 잠깐만. 뭐 길게 얘기하자는 거예요? 짧게 아니, 얘기하는 거예요? 왜 자꾸 미세요? 왜? 발가락쌤이랑 철벽보건쌤이랑 어디까지 갔어? 어디까지 갔어? 아! 내가 봤어요! 어? 뭘 봤어? 발가락쌤이랑 둘이 데이트했다는 거 내가 봤다니까요. 데이트? 네. 데이트? 어떤 데이트? 어떤 데이트가 뭐가 중요해요? 예? 지금은 발가락쌤이랑 지금 철벽보건쌤 사귀잖아요. 예?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게요. 어? 예? 사랑한다면 놓치지 마세요. 근데 티라노, 너는 연애해봤어? 연애요? 연애해봤죠? 예? 제가 한 살 때부터 내가 어? 지금까지 내가 지금 연애를 했는데 연애라는 건요, 예? 앞으로의 우리 갈림길에 같이 가느냐 함께 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요. 예? 아시겠어요? 언젠가는 사람이라는 게 마음이 바뀌면은 예? 인생 아무 도움 안 되는 거예요. 예? 뭐 알아요? 10분에게는 저희와 사진 찍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.